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배어보스 관광 중고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주요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오게인인 동사마. 손님에게 뭐뭐해 드릴까요? 손님을 위해 뭐뭐해 드릴까요? 패턴을 활용한 예약해 드릴까요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야오게인인 위에마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야오 동사 또샤. 얼마나 뭐뭐 하실 건가요? 패턴을 활용한 얼마를 환전하실 건가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닌 야오 환 또샤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什么时候 야오 동사. 언제 뭐뭐 하시겠습니까? 패턴을 활용한 언제 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什么时候 야오 퇴방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야오 짜이날 동사. 어디서 뭐뭐 하실 겁니까? 패턴을 활용한 차는 어디서 돌려주실 겁니까?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닌 야오 짜이날 관처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요, 힘차게, 즐겁게, 의미있게 수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 제21강,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의 조동사를 사용한 상용실무회화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가서 사야 합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 하실 건가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 인가이 동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라는 말을 가다 어디를 이러한 거죠. 취날 어디 가서 뭐뭐 합니까? 라는 말을 취날 동사. 그래서 어디 가서 뭐뭐 해야 합니까? 라는 표현은요, 인가이 취날 동사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사야 합니까? 라는 표현은요, 동사 자리에 사다란 동사 마이라는 단어만 딱 넣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인가이 취날 마이.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떠어떠한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해야 한다, 인가이 동사. 두 번째, 검사를 받다라는 말을요, 받다, 검사를 이러한 거죠. 지에쇼, 지엔자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검사를 받다라는 말을요, 받다, 어떠어떠한 검사를 이러한 거죠. 지에쇼, 什么什么 检查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라는 말은요, 인가이 接受 什么什么 检查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표현은요, 받아야만 합니다, 몇 개의 검사를 이렇게 이해해서 검사란 단어 앞에 몇 개를 의미하는 지거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닌 인가이 제쇼 지거 젠차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12시 이후부터는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 하는데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해야 한다, 데이 동사. 여기서 잠깐, 중국어의 특징 같은 표현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 조동사로는요, 인가이 데이 야오 동사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금이 붙다라는 말을요, 더하다 돈을 이러한 거죠. 지아치엔 이런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A 하는데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라는 말은요, A 하는데 돈을 더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A day 加钱 이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2시 이후부터는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라는 표현을 12시 이후에 돈을 더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앞에다 12시 이후라는 12点 이후 라는 표현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12点 이후 day 加钱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영수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해야 한다. 야오 동사 여기서 잠깐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야오 동사로 쓰이는 야오라는 조동사 역할은요. 첫 번째 뭐뭐 하려고 하던 의지 표현과 두 번째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 표현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패턴은요. 이딩 야오 동사 이렇게 말하고요. 지참하다란 말을요. 진이다, 몸에 따, 이러한 구조, 따이상. 여기서 잠깐.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동사 뒤에 따라 붙는 윗상자, 상이란 단어는요. 결과보로 쓰여서 떨어져 있는 것을 딱 붙였을 때 부착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문을 닫다라는 말을 관상, 이렇게 말하고요. 입다라는 말을요. 옷을 몸에 붙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추안상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공부 방법이겠죠. 그래서 뭐뭐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라는 말을요. 이딩여 따이상 주르륵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라는 표현은요. 영수증을 몸에 꼭 지니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어 자리에 영수증 즉 받는 근거라는 표현인 쇼쥐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一定要带上收据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요. 그 사이에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 이것이 바로 2019 배우서 관광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시면서 아하!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항공권을 발권하려면 저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 하려면 저쪽으로 가셔야 합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해야 한다, 인가이, 동사. 두 번째, 저쪽에 가다란 말을요, 가다, 저기, 그곳이라는 거죠. 취, 날. 그래서 A 하려면 저쪽으로 가셔야 합니다라는 말을요, A, 인가이, 취, 날.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항공권을 발권하려면 저쪽으로 가셔야 합니다라는 표현을요. 탑승 수속을 밟으려면 저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A라는 자리에 탑승 수속을 밟다, 즉 처리하다, 비행기에 오르는 수속을 이렇게 이해해서 빨리 덩지 쇼쉬라는 표현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빨리 덩지 쇼쉬 인가이 취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를 받아야만 합니다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해야 한다, 인가의 동사. 두 번째 어떠어떤 추상명사, 검사, 치료를 받다라는 단어를요. 接受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뭐를 받아야만 합니다 라는 말을요. 인가의 接受 추상명사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표현은요. 목적어 자리 즉 추상명사 자리에 치료란 한자 그대로 쓰시고 治療라는 단어만 딱 넣으면 어떻게? 그렇죠. 您 인가이 接受 治療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신분증과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뭇이 있어야만 합니다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뭐뭐 해야 한다, 인가의 동사. 두 번째, 뭐뭇이 있다라는 말을요. 있다, 뭐, 이러한 거죠. 요, 명사. 그래서 뭐뭇이 있어야만 합니다, 뭐뭇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라는 말을요. 인가의 요, 명사.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분증과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표현은요. 목적어 자리, 즉 명사 자리에 신분증을 의미하는 신분증이라는 단어와 통장을 의미하는 통장이란 말을요. 보관할 수 있는 구부리는 것 이렇게 단어 구조를 보셔서 준저라는 단어를 딱 넣으면 어떻게? 그렇죠. 您 인가이 요 신분증 和 준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를 발급받아야 한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해야 한다, 인가의 동사. 두 번째, 발급받다라는 단어를요, 얻다, 취하다라는 거죠. 즉, 얻어서 취하다, 후어 취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뭐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라는 말을요, 인가의 후어 취 명사,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라는 표현은요, 목적어 자리, 즉 명사 자리에 공인인증서를 의미하는 첫 번째 단어, 전자신용카드라는 의미, TNZ 신용카라는 표현과 두 번째, 전자증명서라는 의미의 단어, TNZ 정수 중에 하나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닌 인가이 후어취 TNZ 신용카.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요, 그 사이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보소 관광종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시면서 아하!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10kg의 초과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를 납부해야 합니다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요, 뭐뭐 해야 한다, 인가의 동사. 두 번째,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다라는 단어인 지아오나라는 두 글자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뭐를 납부해야 합니다라는 말을요, 인가의 지아오나 금액,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0kg의 초과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라는 표현은요, 목적어 자리, 즉 금액 자리예요. 10kg의 초과 요금이라 그래서 10kg의 10공진더라는 표현과 초과 요금이라는 단어를요, 넘다, 무게, 비용, 무게를 넘는 비용, 차오종페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닌 인가이 자오나 10공진더 차오종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 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을 앞당겨서 뭐뭐 전에 뭐뭐 해야 합니다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해야 한다, 인가의 동사. 두 번째, 뭐뭐 전에 라는 말을요, 앞당기다, 시간을 이러한 거죠. 뒤치엔 시간,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뭐뭐 전에 뭐뭐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어떠어떠한 시간을 앞당겨서 뭐뭐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인가의 뒤치엔 시간 동사,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라는 표현은요, 시간 자리에 1시간을 의미하는 이거샤오시라는 단어와 동사 자리에 예약하다라는 단어 유유에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인가이 디첸 이거샤오시 유유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1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셔야만 자리가 납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잠깐 기다리셔야만 뭐뭐 할 수 있습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 해야 한다, 데이, 동사. 두 번째, 잠깐 기다리란 말을요, 기다리다, 잠깐 동안, 이러한 거죠. 덩이 홀. 그래서 A 해야만 B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자이 넝, 동사. 여기서 잠깐,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오늘 배울 부사 차이의 역할은요, 첫 번째, 이제서야, 그제서야라는 예상, 예정보다 느린, 늦은 어감을 쓰는 표현과 두 번째, 뭐뭐 해야만이란 유일한 조건, 그리고 세 번째, 겨우라는 수량이나 정도의 적음을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공부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잠깐 기다리셔야만 뭐뭐 할 수 있습니다란 말을요, 데이 덩이 홀 자이 넝 동사,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리셔야만 자리가 납니다라는 표현은요, 잠깐 동안 기다리셔야만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동사 자리에요, 자리가 나다란 말을 있다, 자리가, 이렇게 이해해서 you always 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데이 덩이 홀 자이 넝 요
always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체크아웃은 12시 전에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떠어떠한 시점 전에 뭐뭐해야 합니다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뭐뭐해야 한다, 인가이 동사. 두 번째 어떠어떠한 시점 전에 라는 말을요. 짜이 시점 이치엔 여기서 잠깐. 중국어의 특징 중에요. 한 글자의 역할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전치사 짜이 역할을 많은 분들이 짜이란 단어 뒤에 장소가 와서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짜이란 단어 뒤에는 시점이 오게 되면 언제 언제에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시점 전에 뭐뭐해야 합니다라는 말을요. 인가이 짜이 시점 이치엔 동사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체크아웃은 12시 전에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표현을요. 방을 빼는 수속은 12시 이전에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주어 자리에 체크아웃 즉 방을 빼는 수속 퇴방쇼쉬라는 표현과 동사 자리에 처리하다란 두 글자 동사 빤리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퇴방쇼쉬应该在12点以前办理 이렇게 패턴에다요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영석의 핵심 구공입니다. 다 좋으시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집어봤는데요. 오늘은 뭐뭐 하려고 하다는 의지의 조동사 표현에 주목하면서 오늘 배운 주요 상용 패턴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가이 취날 동사 어디 가서 뭐뭐 해야 합니까? 패턴을 활용한 어디 가서 사야 합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인가이 취날 마이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인가이 제쇼 什么什么 检查 어떠어떠한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패턴을 활용한 몇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닌 인가이 제쇼 지거 检查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一定要带上 주르륵 뭐뭐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패턴을 활용한 영수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말 어떻게? 그렇죠. 一定要带上 收据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应该提前 시간 동사 뭐뭐 전에 뭐뭐 해야만 합니다. 패턴을 활용한 한 시간 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말 어떻게? 그렇죠. 应该提前 1小时 预约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요. 단어를 딱딱 뛰면서 반복하면서 술술술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